앙코르와트. 해저 또는 호참. 크메르어로 앙코르는 왕조를, 와트는 사원을 뜻하므로 왕조의 사원이다. 서쪽 정문에 힌두 전통 양식의 탑, 고프람 세 개가 있다. 2003년 당시 일본 기술진에 의해 복원 작업이 한창이었다. 회랑에는 신화, 역사, 전쟁 등에 대한 묘사가 보조되어 있다. 중앙사원 3층으로 오르는 계단은 70도 정도의 경사로 가파르고 폭도 좁다. 자연적으로 고개를 숙이는 자세로 오를 수밖에 없다. 3층에서 내려다본 모습. 2003년 당시에는 바닥을 그대로 방치한 상태였다. 기둥에는 글씨가 빼곡히 음각되어 있다. 관광객을 위한 코끼리. 바이온 사원. 앙코르 통. 캄보디아 시엠립에 있는 크메르 제국의 마지막 수도의 유적. 자야바르만 7세 제위 1181년에서 1218년에 의해 조형. 바이온 사원은 대형 얼굴상으로 탑신을 장식한 것이 특징이다. 자야바르만 7세는 참족 침입을 수차례 물리치고 대외 정복으로 영토 확장을 했다. 모친을 위해 타 프롬 사원을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었을 뿐만 아니라 빈민구제, 100여 개의 병원, 도로 및 기반시설, 수많은 건축물을 조형했다. 자야바르만 7세는 크메르 왕 중 가장 존경받는 왕이며 56세에 즉위했고 93세에 사망했다. 바푸연 사원. 피미언 아까는 제위 1010년에서 1050년 인수리아 바르만 1세가 건설한 왕가 대대의 신전. 코끼리 테라스. 푸놈바켄 사원에서의 일몰.